먹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쏙. 아 그다음에, 먹을 거? 예.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제 손이 물리잖아요. 아우 안 물렸잖아요. 방송을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요즘에 이제 볼륨을 높여요 KBS 이제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청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컴백 준비 매진하면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청아 씨는 뭐 강아지를 키운다면서요? 네, 저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뭐 키워요? 어허. 이제 10살 된 푸들 밤비라는 친구를 키우고 있고요. 이름도 이쁘네, 밤비. 그다음에 아란이라는 친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저 사진 나오네요. 아, 그리고 아란이는 아란이. 사실 그 번식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번식장에서? 네, 거기서 좀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제가 좀 이제 어떻게 2년이 돼서 이제 구출을 했어요. 그래서 임시보호를 하다가 둘이 너무 잘 지내서 그냥 이대로 지내도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두 마리를 이제 키우게 되었어요. 이게 합사라고 많이 하는데 네. 원래 키웠던 개가 있고 저 두 번째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이 사이가 좋은 건 복이에요. 사이가 좋은 건 진짜 복이에요. 맞아요. 만약에 두 번째 친구 데리고 왔는데 첫 번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뭐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아주 뭐 행운이네요, 그죠? 네, 맞아요. 두 마리 강아지들이 사이가 좋으니까. 사실 밤비가 이제 노견인데 잠을 절대 안 자요. 제가 오히려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강아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껌딱지고 잠을 안 자고. 걔가 잠을 안 잔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버텨요 이렇게 이렇게 버티고 될 정도로 껌딱지고 오케이.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이 막 딱 요런 개들은 그 보호자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헌신하는 개들이 이래요. 보호자랑 같이 있으면 엄청 장난꾸러기예요. 막 장난감 가져오고 막 놀자 그러고 막 난리나. 근데 보호자가 없으면 오프 버튼을 눌렀나? 얘가 이렇게 하던 있어요. 네, 그러고 자요, 그때. 네. 그게 역으로 분리불안 있는 애들이 그래요. 역으로 분리불안 있는 애들이 그래요. 우리 분리불안은 보호자랑 떨어질 때 불안감을 느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떨어질까 봐 불안감을 느껴요. 오, 맞아요, 맞아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가장 좋은 게 얘네들한테는 어떤 다른 것보다 보호자가 있는 게 사실 제일 좋더라고요. 그럼 뭐 많이 같이 다니는 수밖에 없겠네. 또는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 다니는 것도 괜찮겠네요. 직장 다니는 것도 괜찮겠네요. 뭐? 컬렉션. 아 지금 할 짓으로 하는 거죠? 네. 개들이 막 좋아하진 않아서 요즘엔 저렇게 쿠션 형식의 네컬라가 나오더라고요. 편하게 움직이게 부드럽게요. 네. 자 쿠키 이리 와. 이리 와. 깜짝이야. 민호. 못들어서 무섭지. 아이고. 이 아무래도 초보 보호자시다 보니까 또 내가 했던 죄가 있고 미안한 마음에 미안한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강제로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씌워볼까? 어. 저분 뭐 하시는 분인가? 약간 교육업에 계신 분 같은데. 개를 오래 길러봤던 경험이 있고 힘들 때마다 좀 도움을 많이 받는 친구예요. 안고 해야 되지 않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먹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쏙. 아, 먹을 거?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럼 제 손이 물리잖아요. 아우, 안 물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천재 같아. 이렇게 해서 이걸 위로 해야 되겠네. 돌려서 위로 당겨서. 아! 천재 같아. 저러시네. 저건 정말 대단하네요. 둘, 둘. 위로 해야지. 머리로. 물렸어. 나도 지금 살짝 물렸는데. 일로 와. 물렸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근데 되게 세게 무는 거예요. 네, 살짝 무는 게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세게 물어. 너무 미안하죠. 손님을 세게 물어버리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던 상황이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싸나울까. 그렇게 귀엽게 생겨놓고. 사고 이후에 제일 제가 궁금한 게 순식간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조용한 집에서 자기가 소리를 킹 소리를 내면서 놀랄 정도로 놀라거든요. 아이고. 무슨 조그만 소리가 들렸나 하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안아달라고 해서 막 안아줘도 진정이 안 되고 이런 횟수가 사고 이후에 되게 자주 있었어요. 저건 좀 트라우마. 특별한. 갑작스럽게 자기 그런 거. 특별한 행동이에요. 이게 정말 얘의 그냥 기질에서 온 건지 사고와 관련된 건지 저한테 그 사고가 너무 커서 얘를 갖다가 그냥 사고를 당한 개 프레임을 씌워서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런 개로 바라보는 건지 사실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아이고. 그 물림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게 더 예민한 성격이 더 예민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사건으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강하게 촉발되고 강화됐다. 지나치게 핥는 다리. 어머 어머 깜짝이야. 그 다음에 아까 발작이라고 말했던 논란이 예민하게 갑자기 소리. 예. 그 두 행동은. 특별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편안해지는 방법을 찾아서 좀 앞으로는 좀 풍요로운 견생을 같이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보호자님도 트라우마가 있네요. 그런 거 바로 같아요. 앞에서 예, 보셨던 예, 상황이니까 예, 아무래도 예. 똑같이 큰 트라우마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 미안한 마음에 기본적으로 단호하게 해야 될 그런 교육을 좀 못하셔서 아까 이런 행동이 조금 더 맞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좀 표현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또 가꿔줬을 거고 아프니까 충격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따가 뭐 저희가 가서 네네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내 칼라 한번 씌워주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요? 그럼요. 지금 잘 있는데 왜 내 칼라를 해줘? 딱 쪼여주세요, 그래도. 아, 딱 쪼여주세요. 금방 하죠, 내 칼라. 하고 터덕터덕터 끝. 터덕터덕터. 이게 언제 씌워졌지? 뭐야? 작을수록 잘 물려요. 맞아요. 엄청 빨라서. 넌 끝났어. 나도 끝나고 다 끝났어. 어? 짖는다. 어? 여기 방방 짖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우리 쿠키 짱. 어, 쿠키야. 오요요요요요. 이 저 낯선 사람 좀 만나주세요. 네, 초반에는 좀. 아, 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제가 그 마트풀 키워요. 아, 진짜? 예. 아, 진짜? 예. 제 딸이 키워가지고. 이제 어, 쌤한테 되게 많은 다리가 좀 기네요, 그죠? 예, 다리. 개 냄새가 나. 응, 그런 것 같아요. 관심, 궁금해. 어, 그렇구나. 나는 탈락인 것 같아. 좋아? 그래. 알았어. 좋아해. 응, 좋아해. 얼굴 좋아해. 기분 너무 좋네. 아유, 사람 좋아하네. 보통은 사람들한테는 네. 사람 엄청 좋아해. 경계는 없나 보네요. 아이고 예뻐. 이럴 때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착한 강아지. 네. 귀여워. 어머. 이렇게 막 돌아다. 사람 좋아해. 어머. 사람 많은 좋아하는 게 한참 하고 저 사이에 앉았네. 한 팀이 돼가지고. 원래 애들 괜찮아. 아, 그렇구나. 어, 귀여워. 벌써 갑자기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사이에 껴서. 이 오른쪽 다리 같은데. 아이고. 이 오른쪽 다리 같은데. 아이고. 서울도니까.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주먹. 주먹지셨잖아요.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아, 나 얘. 네 욕하는 걸 어떻게 알아? 갑자기 왜 그래? 듣기 싫어. 아, 너무 듣기 싫어. 어이구. 아니야. 어이야. 아이고, 듣기 싫었어. 끝났어. 원래 애기 때도 그랬었어요? 야, 본래도 둥글둥글 이런 편은 아닌데. 예. 둥글둥글한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이쪽 쭉 찍으러 다 봤거든요. 근데 원래 약간 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혹시 뭐 제재하거나 뭐 혼을 내거나 뭐 그런 건 해보셨어요? 두 분은 별로 그런 걸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한다고 하는데 애 아빠는 잘 못하고. 혹시 경직이 될 만한 그 톤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강하게 뭐, 통제하는. 단호하게. 못하시겠죠. 좀 쿠키야? 불쌍해서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다가 조금 버릇이 나쁘게 들어가지고 서열이 좀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가장 원인은 저 아빠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단호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어머, 왜 저래? 너 왜 그래? 그 만질 때 물고, 예. 넥타이 할 때 물고, 예. 또 성질을 더 세게 부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아, 그래요? 얘가 너무 난리를 쳐갖고. 그 넥타이 한번 줘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고.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얘가 그냥 그것만 봐도 이미 예, 예, 저... 흥분을 했어. 알았어. 말티프 전문이에요. 아, 저게 말티프의 그 특성이에요. 말티프가 오히려 성격이 과학해요. 아, 말티프가 원래 잘 지져요. 현주, 네 칼라 한번 씌워주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 전문이죠. 쌤, 좀 옆에서 보면 되나요? 아, 그 지금 지켜보세요. 딱 쪼여주세요, 그래. 아, 딱 쪼여주세요. 금방 하죠, 네 칼라. 하고. 턱, 끝. 하는 거. 아, 알았어. 이리 와. 조심. 조심. 이리 와, 쳐보세요. 안 보이셔도 물어요? 네.
무서워. 요즘은 열려줘.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먼저 머리 위 덮은 다음에 쑥. 잡아주세요. 쪼이기, 쪼이기, 쌤 이제 쪼이기.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쌤, 그렇게 좀 안 되지. 그렇게 좀 안 되지. 어, 강훈이 씨 진짜 좋아하겠는데? 그럼 더 하세요. 그러면 쪼이는 것까지 하세요. 아, 피 안 났어요? 좀 더, 그럼 강훈 씨가 더 하라는데? 뭐지? 아, 잠깐만. 저거 쪼인 것까지 해주셔야 된다는데? 뭘 쪼여요? 저거, 저거 쪼이는 거. 머리라냐. 아, 얘 빠르네. 어우, 엄청 빠르네. 조금만, 이제 어린, 작은 애들이 엄청 빠르게 말씀드렸잖아요. 타겟을 정말 정확하게 공격하는 거 같아요. 아, 제가 정확하게 본 거는 네. 어, 문다는 사실. 어, 어. 아, 너무 귀여워. 어, 미안, 미안, 미안해. 아, 너무 귀여워. 어, 미안, 미안,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역시 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잠깐 들어가시고 아, 계시고 응, 쿠키만 아, 놔둬볼까요? 어, 그래 누나 한번 해봐. 쿠키야 이리 와. 이리 와. 쿠키야 이리 와. 쿠키.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쿠키야 이리 와. 이리 와. 어머나. 어머나. 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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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아야. 왜요? 어머나, 어머나, 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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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어머나, 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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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얼굴 내려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돼. 형님 왜 이렇게 작아 보여요? 안 된다 했지. 어, 왜 기세가. 가만 있어. 안 돼. 야, 씨, FJ 여왕 같다. 아, 아 성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야. 안 된다고 했지? 어, 근데 제가 놀랐네, 지금. 어? 놀랐어. 어? 안 돼. 안 돼. 너 우리 집 갔으면 너는 큰일 났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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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했어. 어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손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계속 주시더라고요. 아, 물더라고요. 기세가 장난이 아니잖아. 아,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조그마한 놈이, 어우. 밤비 싸나온 건 싸나온 것도 아니었어. 밤비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겠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스크래치 빨리. 하나도 안 났어요. 워낙 빨리 빼냈으니까. 어, 다 그냥 주셨던데? 빨리 빼시다는데 이미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꽉 무는데 빨리 못 빼겠더라고. 아팠어. 아팠어요. 어떻게 해. 시호이는 말투판에서 또 안 물렸는데. 많이 서럽셨나 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버지 잘, 아, 잘하셨어요. 마음이 좀 아팠죠? 예. 근데 잘하셨어요. 예. 지금처럼. 이때 보호자님이 하면 좋은 게 있어요. 오른발을 강아지 쪽으로 내딛으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살짝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강아지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오른발 발가락을 집어넣으면서 서셔야 돼요. 네, 잘하셨어요. 그때 약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넣어야 돼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아빠 그동안 쌓인 거야. 내가 네? 이제 좀 나오, 숨 올라오시나 봐요. 숨겨서 그동안 숨어 있었네. 자, 너무 태도 쓰시네. 응, 숨어 있었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딱 가로막아야 돼요. 예? 막습니다. 그렇죠.
막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빠 보호자님이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다 보니까 코를 자꾸 만지세요. 이게 보호자님 낯선 행동인 거지. 당황스럽지. 그죠? 예. 예. 근데 얘가 알 거예요. 이거 주머니에 저는 손놓으라고 해요. 주머니에 손놓고 하라고. 지금도 그냥 얘한테 한 걸음 가세요. 됐어요. 뒤로 가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 근데 뒤로 갔다가 또 왔네? 한 걸음 또 갑니다. 네? 기다리세요. 얘가 따라가, 그렇죠. 품. 아버지, 너무 멋있습니다. 어머, 아버지, 너무 웃기실까 봐. 아빠의 저 표정이. 자세 봐라, 됩니다. 완전 몰입했어. 전투 자세. 또 움직이질 않아. 어? 끝내주면 대치야. 요 근래 보신 보호자분 중에서 가장 집중력을 네. 자, 보세요. 아까 보호자님 쇼파에 앉아 계실 때 얘가 빤히 쳐다봤을 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다를 거예요. 예. 근데 아까는 뻔뻔하게 봤죠? 예. 아, 뭘 봐. 뭘 보냐고. 지금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죠. 어. 그리고 몸의 텐션감이 어때요? 텐션감이 빠져있다. 그죠? 어. 꼬리가 내려간다. 꼬리도 내려가고요. 지금 이건? 살짝 무서워요. 살짝 무서워요. 이게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아, 진짜 화났어. 이게 화났는데 부산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화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보호자님, 3, 4년 동안 보호자님도 얘가 이 씨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원치 않아도 이 신경들이요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놀라요. 안 놀랄 수가 없어. 저도 많이 놀라거든요. 진짜 무서워 놀라는 게 아니라 눈 깜빡거리는 그런 걸로 놀라요. 그럴 수 있는데 멈추면 안 돼. 끝나면 안 돼. 얘가 놀라는 걸로 얘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이 끝나는 걸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가깝잖아요. 앞발로 가까이 가서 밉니다. 됐어요. 이번에는 자세를 좀 이렇게 맞춰볼게요. 마음이 줄은 좀 추스리시고요. 하고 넣습니다. 하고 다시 뺍니다. 다시 뺄 때 살짝 신기하다. 이때 얘가 좀 가까이 온다. 그죠? 내가 봤어는 아빠 약간 AI 기준이야. 딱 잡고 하라는 대로 하나, 둘, 셋. 근데 뭐 아까 이런 기준, 그죠? 로봇이 로봇. 되게 너무 구멍이 조그맣게.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뺍니다. 툭 뺍니다. 기가 막힌가 보다. 기가 막히다. 어, 신기하네. 근데 한동안 얘가 죽을 마실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왔던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하는 욕 같은 거예요. 웬느니가를 다 욕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이쁘게 고치는 것만큼 얘가 좀 힘들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렇게 단호하게 당분간 하면은 확실히 좋아진 거 같아. 그 지속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이제 줄은 잡은 상태에서 의자에 가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 지금 좀 느슨하게. 괜찮아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 전 훈련 진짜 잘 된 거거든요. 저 표정이면. 아버지가 그 굉장히 싱크홀처럼 큰 구멍이었지만 훈련을 하면서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제 생각에는 나중에 말티프 훈련사 정도. 쿠키야, 오늘 배운 거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가족들이랑 즐거운 데 많이 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 쿠키 사랑해.